모두 하나 된 운명 매일 스쳐오는 죽은 자의 숨결 이 찾아온 전라남대지에 함께 맞서오는 너의 길 어쩐 일로 사신계에서 편지가... 오호! 또다시 새로운 상급 사신이 시험을 보러 오나 보네요.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어요. 이번 시험에서는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험은 마녀의 숲에서 치르는 거군요. 마녀의 수장의 인정을 받으라니. 설마 다음 시험은 막 대천사님의 인정을 받아오라는 건 아니겠죠? 나한테 묻지 마. 에? 설마 진짜예요? 아니 근데 왜 사신학교의 시험인데 정작 사신계에서 치르는 시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묻지 말라니까. 내가 정했니? 그냥 푸념하는 거죠 뭐. 그래도 시험 내용은 안 물어보잖아요. 이번에도 운 좋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지옥계처럼 쉽지는 않겠죠? 당연하지. 그건 운이 좀 과하게 좋았던 거고. 특히 마녀들한테는 그런 요행을 바라면 안 돼. 어? 거의 다 왔다. 마녀의 숲은 포탈로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일일이 걸어와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곳 자체가 마력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마녀가 아닌 자들의 공간 마법은 죄다 작동을 안 하니원. 어쩔 수 없지. 조금만 더 힘내서 가자. 네. 고요하네요? 꼭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마녀들은 태생적으로 워낙 변화가 없는 종족들이라. 그리고 이 근처에 사는 마녀는 마녀의 수장님밖에 없거든. 조용할 만하지. 아! 책에서 읽은 적 있는 것 같아요. 마녀들은 마녀의 숲 안에서 각자 떨어져서 산다고. 꼭 드래곤들 같네요? 그래도 여긴 지옥계처럼 무섭지도 않고 생각보다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인데요? 과연 그럴까? 마녀 숲의 시험은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너무 쉽게 보지 않는 게 좋을걸. 아, 벌써 그렇게 기죽이지 마세요. 아, 일단 부딪혀봐야 알겠죠. 가요. 진짜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이거? 야, 조용히 좀 해. 말하면 더 힘들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신 여러분. 저는 마녀의 수장, 초초우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는 올라오나 봐라.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잠뜰 사신님은 작년에 자격시험을 치신 후로 처음 만나는군요. 많이 바쁘셨나 봐요? 그리고 이쪽은... 아, 네! 저는 상급사신 도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려요. 연락은 이미 받았습니다. 자격시험을 치러 오셨다고요? 네! 마녀의 수장이신 초호마녀님의 인정을 받아오라고. 다른 계에서는 어떻게 시험을 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마녀숲에서는 항상 이 부탁을 받으면 직접 시험을 준비한답니다. 이번에도 도티사신님을 위한 특별한 시험을 준비했어요. 근데... 잠뜰사신님은 이미 시험도 통과하셨는데 왜 같이 오셨어요? 저는 이번에 대왕사신님의 명으로 도티사신의 시험에 동행하는 중입니다. 동반시험에 대한 허가는 이미 받은 상태이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군요. 그럼 바로 시험을 시작할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시험은 바로 통찰력에 대한 시험이랍니다. 아, 네? 통찰력이요? 지금은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시험을 진행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우선 시험장은 이 마녀의 계곡의 자랑이자 마녀들의 지식의 보고인 고대의 장서관입니다. 장서관까지는 같이 가드리죠. 지금 바로 가실까요? 네! 좋아요. 그럼 바로 출발하죠. 꽤 오래 걸어온 것 같은데 아직도 숲이라니. 다른 마녀분들도 안 보이고? 마녀들은 서로 모여 살지 않으니까요. 그 편히 서로의 연구 범위를 침범하지 않을 수 있죠. 아, 근데 아마 이 근처에 마녀가 한 명 살고 있긴 할 텐데 어디쯤이었더라? 어? 저쪽에 저거 아니에요? 오, 눈썰미 좋은데. 어? 갑자기 웬 연기가? 연구하다가 뭐가 폭발하기라도 한 거 아닐까? 그렇다기엔 연기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시험 도중에 죄송하지만 한번 확인하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당연하죠! 어서 가봐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쪽일 거예요. 어! 갑자기 폭발 소리가! 설마! 탑에서 난 소리는 아니겠죠? 어서 가봐요! 어! 어떻게 이런 일이... 마녀님! 위험해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폭발의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뭔가 발견하셨나요? 겉으로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복원의 물약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물약은 제 탑에 있으니까 돌아갔다가 다시 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신 여러분들께 자꾸 패를 끼치게 돼서 죄송하네요.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죠. 어? 왜 그러세요? 숲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냥. 고양이? 웬 고양이가? 무서웠던 냥. 도와달라 냥. 에? 고양이가 말을 해요. 오, 말하는 고양이는 처음 보네. 귀여워. 그러게요. 말하는 마법 고양이는 흔치 않은 생물인데 그보다 도와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지? 나는 저 탑에 살던 마녀님의 고향이었단 양. 그런데 마녀님이 무슨 연구를 하신다고 잠시 나는 나가서 놀고 있으라고 했단 양.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나왔더니 탑이 무너져 있는 거단 양. 저런, 불쌍해다. 연구를 하다 폭발이라니. 그런 사고는 확실히 자주 있긴 해요. 단순 사고였나? 이래서 연구를 할 때는 항상 조심하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마녀님이 아니면 갈 곳이 없다냐. 나 좀 구해달라냐. 어떡하죠? 너무 불쌍한데. 아, 어쩔 수 없죠. 이 고양이는 제가 임시로 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냐. 내 이름은 코아다냐. 마녀님이 지어주셨다냐. 멋진 이름이다냐. 코아? 멋지기보다는 흔한 이름 같은데? 뭐라는 거냐? 너무하다 냥! 미안해. 그럼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린 지금 시험을 치러 가는 길이야. 초마녀님, 얘를 동행시켜도 괜찮을까요? 탑에 데려다 놓고 가야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 어쩔 수 없죠. 장서관까지는 같이 데려가요. 그럼 어서 출발하죠. 여기가 바로 고대 장소관이에요. 이제 진짜 시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바로 이 장서관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을 찾아오는 것이랍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요? 네. 그럼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책을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나오시면 돼요. 그럼 행운을 빌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 장서관을 다 둘러봤는데 전부 어려운 책밖에 없으면 어떡하죠? 그럼 뭐 어쩌겠어.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지. 우리의 통찰력은 거기까지인 거야. 아, 그게 무슨 소리세요? 3차 시험을 책 하나 못 찾은 걸로 떨어질 순 없단 말이에요. 아니 왜 성질 내고 그래. 너 그러고 보니 이곳 고대의 장서관에 대해서 아는 건 있어? 잘은 모르지만 모든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라고는 들었어요. 근데 왜요? 여긴 인간계, 사신계, 지옥계, 천계 이 세상 자체의 태초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이 모여있는 도서관이야. 그런 곳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 한 권을 골라오는 건 차라리 아무런 정보 없이 인간계에서 영혼 데려오는 게 더 쉬울지도. 그치만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정말 답도 없는 문제를 내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한데. 야옹! 어? 코아?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고양이는 좁은 틈도 쏙 들어갈 수 있단냐. 너무 신기해서 들어와 봤단냐. 마녀님이 항상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단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단냐. 어휴, 괜찮겠죠? 괜찮단냐. 책도 같이 찾아줄 테니 데리고 다녀주단냐. 뭐, 우리가 먼저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일단 찾아보자. 네! 아, 이걸 언제 다 본다?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한 것 같은데? 어? 이게 뭐야? 도티 사신! 이거 좀 봐봐! 네? 뭔데요? 이건 이 도서관의 도서 분류표인 것 같은데요? 층별로 나뉘어져 있네요? 보자, 1층은 마법책, 2층은 물약 제조서들. 뭔가 여기 힌트가 있지 않을까? 적어도 2층에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짐작 정도는 해볼 수 있겠지? 가장 어려운 책이 어디 있을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아, 근데 애초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요?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건가? 정확히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을 찾는 거잖아. 좀 쉽게 생각해볼까? 넌 뭐가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딱 직관적으로. 단순히 생각해보면 제가 겪어보지 않은 게 가장 이해하기 어렵겠죠? 원래 통찰력이라는 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중에 가장 겪어보기 어려운 건? 아! 이건 어때요? 13층에 있는 역사책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은 현재의 제가 다시는 겪을 수 없으니까요. 괜찮지 않아요? 오! 그럴싸한데? 한번 올라가 보자. 근데 13층이면 또 한참을 올라가야겠네요. 다 왔다. 이제 여기서 책을 찾으면 돼. 여기도 무진장 넓네요. 어느 세월에 찾죠? 글쎄다. 뭐 빨리 시작할수록 빨리 찾겠지. 아, 네. 얼른 시작하죠. 깜짝이야! 저리 가! 잠들 사신님, 혹시 그럴싸한 책 좀 찾으셨어요? 아니, 넌 뭐 찾은 거 있어? 저도 못 찾았으니까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손에 든 그 책은 뭐야? 아, 이거요? 사신학교 개관 기념서예요. 신기하죠? 꼭 한번 보고 싶던 책이었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이게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니 역시 여기가 마녀들의 자랑이긴 한가 봐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긴, 책 찾으러 간다. 잠들 선배님 시험 때는 무슨 책을 찾아가셨어요? 그건... 그래, 어차피 이젠 알려줘도 상관없겠지. 나 때는 책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거였어. 문제요? 모든 문제를 풀고 해답에 도달하는 게 시험이었지. 아무튼 그러니까 나도 무슨 책을 찾아야 하는지는 몰라. 어이, 거기 코아야! 너는 뭐 좀 찾은 거 있어? 없단냐. 여기 너무 넓단냐. 책도 너무 위에 있단냐. 난 키가 작단냐. 아, 정말 너무 감이 안 오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마녀님께 들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다냐. 뭔데? 시험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을 찾는 거라 했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거라면 아예 읽을 수도 없는 책은 어떻냐? 어? 아예 읽을 수도 없는 책? 그렇다냐. 내가 들은 바로는 이 명계에서 그 어떤 자도 보고는 실패했다고 전해지는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이 아닌 모든 게 빈 종이로만 이루어진 역사서가 있단냐. 어?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신기하네. 확실히 책에 아무런 내용도 없다면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겠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이 도티, 뭐 좀 알아냈어? 선배님, 이곳에서 비어있는 책들을 좀 찾아봐주세요. 제 생각엔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비어있는 책? 알았어. 아무리 봐도 우리가 찾은 책이 맞는 것 같지? 네! 이게 가장 수상해 보이는 책이에요. 제목은 잃어버린 과거. 그리고 내용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백지. 근데 분량은 400페이지라니? 이런 책을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래, 뭔가가 있으니까 보관하고 있겠지. 솔직히 이거 아니면 진짜 너무한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수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코아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찾은 거야. 너 아니었으면 정말 며칠 밤을 헤맬 뻔했어. 게다가 그렇게 깊숙한 곳에 책이 있을 줄은. 됐다냐? 이제 나가는 거냐? 응, 초호마녀님께 검사를 받으러 가야지.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책은 찾아오셨어요? 네! 저희가 찾아낸 해답은 바로 잃어버린 과거라는 책입니다. 어째서 그 책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과거는 저희 중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죠.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건 현존하는 역사서들 뿐. 그러나 이 책은 그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코아가 다 찾아줬지만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책은 합격인가요? 그건 이제부터 알아봐야죠. 짐작하셨겠지만 이 책은 일반적인 책이 아니랍니다. 개개인의 기억이 기록되어 있는 마법의 책이죠. 그런데 왜 비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책에 기록되는 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저편의 기억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억의 저편? 그게 뭔가요? 저를 따라오세요. 이제 마지막 시험을 시작할 테니 긴장하셔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녀의 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책에서 본 적은 있지만 그냥 마력이 충만한 셈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 셈은 사실 이번 시험의 진짜 목적이자 도티 사시님의 합격 여부를 가를 최종 문제랍니다. 네? 이 셈이요? 이 마녀의 셈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저편의 셈이라고 하죠. 모든 존재들은 누구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은 추억이 되기도 하고 때론 두려움이 되기도 하죠. 그 중에 아예 잊고 사는, 되돌리고 싶지 않은 순간도 있고요. 설마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셈인가요? 끄집어내지는 않아요. 대신 이곳에 빠지는 순간 그 기억 속으로 자신을 보내준답니다. 그리고 어떤 기억이냐에 따라 기억을 바꾸고 그 기억이 관여하는 역사마저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찾아온 이 책이 기억과 현재의 여러분을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될 거예요. 책은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정답입니다. 설마 저보고 이 셈에 들어가라는 소리는 아니시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저는 당신의 통찰력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니까요. 괜찮겠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괜찮아요. 설마 마녀님께서 절 죽이시기라도 하시겠어요? 어차피 치러야 할 시험이라면
일단 부딪혀봐야죠.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마녀님, 전 무엇을 하면 될까요? 잠들님은 저랑 여기서 도티 사신님을 기다리시면 돼요. 아, 네. 조심해. 걱정 마세요. 그럼 들어갑니다. 아, 머리야. 나 살아있는 거 맞지? 여긴 어디야? 200년 전의 축제 포스터? 설마 여긴 내가 죽기 전에 살고 있었던 마을? 그렇다면 설마 내가 죽기 전 그때로 돌아온 거야? 진짜 그때랑 똑같아. 그러면 설마 과거의 나를 만날 수 있는 걸까? 내 기억이 맞다면 이곳이 맞을 텐데? 어? 저기 있다! 잘 봐! 형이 자전거 잘 잡아줄게. 무서워하지 말고 타봐. 어려워, 형. 괜찮아, 괜찮아. 앞을 똑바로 보고 페달을 힘줘서 밟아. 멋지게 자전거 타는 모습 너희 부모님께 보여드려야지. 응. 맞아! 내가 죽기 전 그 상황이야. 마녀님, 지금 죽기 전 상황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런데 좀 특이하긴 하네요. 분명 잃어버린 기억을 보여줄 텐데. 사신들은 스스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가요? 게다가 아까 그 말씀은 그 기억이 관여하는 역사마저 바꿀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도티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건 스스로를 통찰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도티 사신님을 믿고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너네 부모님은 언제 오신대? 몰라. 형이랑 놀고 있으면 데리러 오신댔어. 안 돼! 자,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야. 할 수 있지? 여기까지 잘 타고 왔잖아. 하지만 차 다니는 도로는 무섭잖아. 괜찮아. 주변만 잘 둘러보면 돼. 아니야! 가면 안 돼! 형, 지금 무슨 말 했어? 아니, 아무 말 안 했는데? 깜짝이야! 누구세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신 거지? 우와, 근데 저랑 엄청 닮으셨네요? 어쩜 이렇게 똑 닮으셨지? 설마 도플갱어인가? 어떻게 말해야 하지? 그래... 저는 죽은 자의 영혼을 회수하는 사신, 도티라고 합니다. 도티요? 사신이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미래의 당신이랍니다. 전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무슨 소리세요? 지금 아이가 뒤에서 기다리는 거 안 보여요? 그치만, 그래서 용건이 뭐라고요? 내가 여기서 사실대로 말한다면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건가? 그럼 내가 억울하게 죽지 않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사신이 된 현재의 나도 사라지게 되는 걸까? 아, 도대체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아니야,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 여기서 과거를 바꾸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야.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을 보는 거지? 어땠어? 어? 방금 네가 한 선택 말이야. 날 말리지 않았잖아.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일 뿐이야. 억지로 바꿔선 안 돼. 어떤 과거든 무조건 나쁘기만 한 일은 없어. 또한 과거의 나를 사랑하는 게 현재의 나를 존중하고 아끼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된 거야. 뭐? 과거를 인정하는 자만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넌 더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어. 합격이야. 아, 머리 아파. 야, 도티! 괜찮아? 네, 잠들 선배님. 아, 맞아! 저 시험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시험이라니.
다행히도 합격하셨습니다. 훌륭하네요. 마녀 수장의 이름으로 그대를 자격 있는 자로 인정한다. 진짜요? 우와, 저 통과했어요, 선배님. 그래, 잘했어. 너 대단하다. 네? 제가 뭐 했는지 다 보셨어요? 아니, 그냥 대단하다고. 헤헤, 이래봬도 제가 좀 하죠. 초마녀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운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격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 그 자체에서도. 하지만 본인에게 솔직하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녀님. 좋겠네. 3차 시험까지 통과해서. 그러게요. 그리고 좋은 경험들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과거를 보는 경험? 사망 당시를 보는 건 썩 좋은 기분은 아니지 않아? 아, 뭐야! 못 보셨다면서! 다 보셨네! 아, 왜 거짓말 치세요! 뭐 어때!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 대단하다고. 에잉! 칭찬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고 보니 잠뜰 사신님은 살았을 때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주시네요? 난 인간계에서의 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 네? 그래도 삶의 특별한 순간이나 강렬한 추억들은 어렴풋하게나마 남아있지 않아요? 알다시피 난 너보다 사신이 된 지 더 오래됐잖아. 그래서인지 기억이 잘 안 나.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살아있을 적 기억이 없는 사신이라 흔치 않은 케이스일 텐데. 그리고 나도 이 생활에 만족하고 그럼 된 거 아니야? 나 먼저 간다. 아, 선배 같이 가요. 특이하네. 이 시험에선 항상 자신이 잊어버린 기억을 돌아보게 되는데 왜 이번에는 알고 있는 기억이 나온 거지? 넌 알고 있니? 야? 됐다. 주인 이름 불쌍한 고양이한테 내가 무슨. 아, 이번에는 이 책을 복원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대체 어느 정도의 기억을 더 원하는 건지. 제발 내 방법이 틀린 게 아니길.